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했던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바뀌면서 제가 있는 공간에서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사내 강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1:1 코칭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강의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해요? 라는 거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일단 첫 번째, 강의를 잘하는 방법. 이것은 자신감입니다. 그럼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자신감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려면 당연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아, 강사를 하고 싶어요. 사내 강사를 하고 싶은데 강의할 때 너무 떨려요. 긴장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랑 같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던 저와 함께 강의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처음 강의를 할 때보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요. 정말 많은 개선이 돼서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영상을 항상 찍으면서 같이 보여드리거든요. 본인의 모습에서 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자신감이 없고 또 긴장돼서 떨리기도 하고 외운 대사대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연기 같은 딱딱하고 로봇 같은 강의를 하다가요. 나중에서는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여유가 생기고 또 재치가 생기더라고요. 강의를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할 때 일단 팁을 드리면요. 대사를 달달달달달달 우리가 연기자처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키워드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 장표, 이 슬라이드 장표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라는 그 키워드와 흐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장표에서는 내가 A부터 Z까지 이 말을 해야지 라는 대사를 외우시면요. 분명히 멘붕이 옵니다.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 무대에 딱 서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더라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이때 이 키워드에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정도의 연습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연습을 하다 보면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나만의 언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많은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어려운 용어, 있어 보이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진짜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어려운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중들, 또 교육생들이요. 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공감할 수 있고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나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고 멋있는 용어 사용한다 그래서 저 사람 강의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의를 잘한다는 건요. 교육생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강의를 잘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프닝을 잘 준비해라 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깨든 바느질을 잘하든 딱 처음에 잘 시작을 해야지 마무리도 잘 되는 거 아시죠? 강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의 첫 오프닝 때 강사가 얼마나 여유롭고 재치있고 위트있게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이 강의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 시간 낭비네 시간 낭비야 재미없어 재미없을 거 뻔하네 잠이나 자야지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강의라면요. 누가 들을까요? 듣고 싶지 않겠죠. 저라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오프닝을 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오프닝 때는 아주 임팩트 있는 오프닝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강사가 편하고 자신 있는 오프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막 억지로 끼어 맞추는 듯한 그런 어색한 오프닝 말고 강사 스스로도 자신감 있고 또 교육생들도 재미있게 귀담아 들을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오프닝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일수록 이 강의를 통해서 교육생들에게 줄 수 있는 이익, 유익함,
그런 것들을 오프닝에 꼭 넣어주세요. 재미있는 오프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들의 시간을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당신들은 이 부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직무 부분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오프닝입니다. 거의 한 5분 될까요? 5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 되는 이 시간에는요, 교육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오프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잘하는 법, 네 번째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모든 교육생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버리셔라 입니다. 전제는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입니다. 모든 교육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되 내가 강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와 최선의 모습을 다했다면 저는 그걸로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요, 교육생들에게 정말 좋은 피드백을 받고 싶고 내 스스로도 모든 교육생이 만족하는 느낌이 드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쩔쩔맸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요, 만족하는 교육생도 있는 만큼 또 불만족하는 교육생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연예인들도 인기가 많으면 인기가 많은 수로 악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교육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강의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좋은 강의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 또는 사고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아 이건 별론데?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돼 이런 강박에 실리면요, 내가 중간에 어떤 실수를 하던 또는 강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의 표정을 봤는데 그 사람이 뭔가 어두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쏠리게 되어 있어요. 뭐 왜 저 사람이 어둡지?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만족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전전긍긍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강의에서는 강사가 최선과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우리 강사님은 짱짱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의를 잘하는 방법은요, 이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좀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많은 시간을 이 강의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초반에 강의를 할 때는요, 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었구나. 맞아, 이때는 이런 게 정말 필요했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강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가시면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